자, 그러면 우리 저 이인규 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네, 그럼 우리 이 소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올렸던 재료들은요, 제가 올리고서 다시 이렇게 파란 글씨체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는 오리지널 원본이에요. 잘 안 보이는 거라도 오리지널 원본을 올려놓고 그거를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큰 글씨로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원본이 여기 번호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1-8-2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글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워크입니다. 워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바로 앞문장을 보면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여 구원을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려는 것을 그거를 멸하러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를 멸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 사탄스 워크,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기전이 요한에서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육체로와 사탄도 육체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전역을 구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이거 누가 봐도 이것이 그 마귀의 일,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전쟁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잖아요.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이 케알루스 보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나라의 관념을 정치적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란 사단과 귀신에 대한 것이요 죄와 악에 대한 천국이다. 둘 다인 겁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케알루스 보스의 독단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한 그리스도가 다져올 때까지 사단의 왕국도 계속해서 존재하며 성장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악의 왕국의 힘이 지속될 것이다. 후쿠마. 그 다음에 후쿠마가 말씀한 것이다. 정말로. 시대의 표적은 역사상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사의 대립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사이에 싸움이 세상 내내 지속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답변 되신 거죠? 아니, 한 가지 먼저 말해. 아니, 제가 말하는 질문을 말이죠. 한 가지씩 해야지. 질문을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해놓고 나는 답변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답변한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략하고 이동주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을 하겠습니다. WCC에는 부속신학은 형식뿐이지만 특히 영적전쟁, 재림론이 없다. 영적 전쟁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바로 기독교 좌파 신학의 특징이다. 그러면 저 마귀를 멸하러 온 게 맞다는 얘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마귀를 멸하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과 사탄의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넣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안 넣죠 그 구절. 아니 여기 힘을 넣겠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마귀와 하나님이 대적을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서로 대적을 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데 결국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지막 저희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마귀를
구하는 건 이상의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고 인간은 마귀인들하고 도구로 얘기했다고 그러고 동력자라고 그러고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 질문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성상학 씨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인들하고 인류의 구원이 목적이다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거기 이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게 뭐 울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극단적 세대주의가 바로 변질된 세대주의고 사이비적인 세대주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뭐 666이고 뭐 음료고 하는 게 이게 사이비 세대주의가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뭐 사탄이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고요. 네, 정말론에서 후쿠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전개에 있어서 이방민족과 유대인의 이원론적 구조와 프레임을 제시했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방 그 다음 온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세대주의가 아니죠. 세대주의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시대를 교회 시대로 보지 않고 신약이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구약과 연속성이 없는 거고 저는 그런 주장을 옛날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기 전에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계 수도가 된다라고 말한 것은 신학적인 게 아니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계 수도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차원의 기술을 만들고 있다. 그 정보를 여기 5년 뒤에 외국인이 줬어요. 메시아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우리는 이슬람 선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그리스도인들 또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한 건데 마치 이걸 세대주의와 연관해서 막 그따 집어넣어버리니까 아주 이제 듣는 분들은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제가 여태까지 그 증거를 제시한 거에 보면 이 세계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예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언으로 나뉘어집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개설은 마지막 시대의 절대 표징입니다. 계속 말하면 민족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1948년 나오고 마지막 시대 표징은 너무 많잖아요. 증거가 주님이 속히 오실 예는 뭐 신부가 준 거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이 뭐 지금 다 지금 증거를 냈는데 그리고 아주 제가 그 말씀한 것을 잘 안 들으셨나 봐요. 제가 저 오순절교나 성결교도 세대주의란 말이죠. 세대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세대주의를 증거하는 거고 이 증거를 댄 거고 지금 인터콥은 사이비 세대주의란 말입니다.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 그 뭐 666, 뭐 음녀, 무슨 막 그런 얘기들, 뭐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사이비 세대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네.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아까 그 캘빈 뭐 자본주의 비판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안드레 밀러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켈빈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안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그분이 쓰고 있어요. 이건 계획주의 진영으로.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주의 국가를 칼빈은 제네바에 건설하려고 했다. 프리드 그레이엄이 이렇게 규정한데 레퍼런스 다 제가 원하면 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스 베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칼빈주의와 연계한 것은 오류다. 칼빈의 저작들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칼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경험해요. 베버는 17세기 리차드 베스터와 18세기 벤자민 플랭클린의 사상이 근거해서 잘못 주장했다. 이게 프레드 그레임입니다. 197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좀 지적했다. 왜 지적했냐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우츠파르트라는 분이 잘 아시잖아요.
서구 기독교사의 근본적인 잘못은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유명한 분도 개혁노선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 서구 기독교사의 오류였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문명 비판에서 우리 기독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한다면 권사님 너무 공부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켈빈을 잘못됐다고 그러면 아니, 공부하고 켈빈이 옳다고 그러면 너 공부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켈빈도 그 뒤에 후배들, 예를 들면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에드워드나 이런 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치마올리표가 뭐라고 쓰셨냐면요, 칼빈의 후예들은 갈수록 칼빈주의 종교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랬어. 그래서 그 책을 옛날에 썼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한 이 책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 종교의 영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아, 종교의 영은 네, 종교 기계는 감동도 없고 열정도 네, 없고 종교 없습니다. 종교의 영을 얘기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이슬람 컨셉트를 이슬람이 워낙 지배하고 있어서 중동 종교에 이슬람이 종교의 영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 신학 공부를 하면 차가운 종교인이 됩니까?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정말 열정도 그런 분도 있고 차가운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시스템의 노예화 현상이 됩니까? 뭐그 다음에 기독교 지성주의는 바리새인입니까? 이런 글들을 써놓고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신학 공부를 안 해서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에 한 번씩만 논의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사회자 교사진행 방금 네. 저기 여기 이제 지명답에 기본 매너가 있는 건데 아까도 본인이 상대방이 집을 하고 말을 하면 본인이 방어를 하고 거기에 별로 말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말장난한다 비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상대방이 비난하면 이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지성이 아니시겠습니까? 고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라든지 그런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만큼 그 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인규 권사님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했고 설명할 때에 자료를 제시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바울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반박하시는 길을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판단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양쪽의 질의를 하나씩만 더 하고 응답하게 한 뒤에 청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의원에서 좋은 질문 하나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질문 먼저 하십니까? 저희들은 질문을 안 하잖아요. 해명하는 거죠. 네, 그 질문 할게요. 없어요. 그럼 질문 안 할게요. 네, 하시죠.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고 싶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합시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 세의연에서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합시 모임인데 근데 세의연의 신학적 기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세의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요. 지금 세의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김대 보니 아 잠깐만요. 네.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나누면 쓸데없는 공방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죠. 내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김명혁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커버스들은 우리 한국 세계 선교에 대해서 나온 올 한 달에 한번 나온 저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편집장으로 있거든요. 한 몇 년 전부터 편집장으로 있는데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도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사 이 책을 내는 후원 이사장이 이인규 권사님 교회에 선임 장로십니다.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걸로. 또 이인규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임중태 목사님이 여기 이사십니다. 중심 이사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인규 권사님의 담임 목사님하고 또 선임 장로님하고 같이 이 전화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인규분한테. 그러면 그냥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이인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아니 체바로 문제가 많은데 왜 목사님 같이 그 일을 하십니까? 당장 여기서 밀어내시죠.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 손이 장로가 누굽니까? 장호성 장로님. 예, 예. 아주 잘 아는 예, 그럼요. 이해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왜 이 인터컵 공청회에서 저를 물어보고 세이어를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로들도 방이 하나 없는데 저는 방을 만들어줬어요. 이달 연구실 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다가 옥상에다가 프린터까지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달 연구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올해 감리교 그 대표 목사가 되는 감리교 이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요 저한테는 뭐 미트 교회 뭐 내용 증명 뭐 잘 날라옵니다. 뭐 고발 저는 지금 여태까지 한 20대병 고발 당해 있고요. 큰 날라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소신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 강화도에 무슨 목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최바울 대표하고 같이 올 테니까 점심을 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기 원자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장호성 장로 그 사무실에는요,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가서 제가 일단 강의를 해줘요. 거의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뭐 어디 단체에 있었다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인터컵 이런 마비 이런 거에 동조하거나, 그런 뭐, 백투 유사연을 주장하거나, 종말론 주장하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십시오. 네, 자, 이쪽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최바울 대표께서는 제가 지금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왜곡이 됐다는 겁니까? 이런 주장들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주장들이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전부 증거 자료와 페이지 수까지 다 책 제목까지 돼가지고 했는데 이거 날짜까지 썼습니다. 2012년도 매를 2013년도 매를 이렇게 갖고 증거까지 다 올렸는데 이것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내겠습니다. 제가 증거자로 된 것은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인정하느냐, 지금도 이제 지금 개혁주의 사상을 그 매뉴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주의 지금 시장 공급하잖아요. 이 누가 그렇다 이러지 마시고 개혁주의 사상을 동의하느냐, 이 사상을 동조하느냐, 이것만 좀 얘기해주세요. 이 질문에 아주 단답하고 예, 지적한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도위원들 또 우리 교단 특히 우리 개혁교단에서 지도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전부 공적인 얘기. 저는 신학자의 지도를 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분들이 물론 신학자 아니면 또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그 대신 목사님들도 당연히 지적하시지만 신학자들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좀 늘 바라고 있고요. 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